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쌤튜브 우승녀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골드문트의 새로운 라인업 완전히 정비했죠. 사운드적으로도 발전했지만 비주얼로도 그리고 스타일로도 의식적으로 이전하고 우리 다른 새로운 쪽으로 들어왔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 이런 거를 선언한 그런 새 시리즈들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한다면 역시 20여 년 만에 보는 스테레오 파워 앰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중간에 모노블록 앰프도 있었고 인티 앰프도 있었어요. 이거는 타사 스피커들하고 쓸수 있게 만든 단품 골드문트 제품들이었다고 한다면 유일하게 이 스테레오 파워 앰프가 맥이 끊겨 있었죠. 뭐그 이유는 알려드린 대로 골드문트가 약 2010년 이래 계속 액티브 시스템, 사용자가 누가 될지 모르는 우리 스피커는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이 기술은 사용자가 누가 되든 똑같이 소리가 나야 된다. 그래서 앰프와 일체화 시켜버린 그런 액티브 시스템을 완성했기 때문에 그 시리즈가 진화를 계속하는 동안 패시브 스피커도 없었고 이런 별도 앰프들도 특히 원바디 스테레오 파워 앰프가 20여 년간 신제품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골드문트의 마지막 원바디 파워 앰프는 90년대 말에 미메시스 9, 미메시스 9과 9.5 이런 제품이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새 시리즈의 파워 앰프 라인업은 다 완성이 됐어요. 새로운 시리즈에 편입이 된 유일한 인티 앰프인 690이 있지만 690은 바로 이전에 있던 590에 약간 페이스리프트만 한 정도로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데 이 골드문트의 새로운 라인업에 진면모가 시작되는 부분들은 파워 앰프부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 진입로에 있는 제품이 바로 오늘 볼 텔로스 800입니다.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지만 이 골드문트가 단순히 그냥 새로운 시리즈로 진입한다 이거랑은 좀 많이 다르게 사실은 본사의 조직도 많이 개편이 됐고 여러 가지의 변화가 중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예 이 어나운스를 해서 우리는 좀 많이 변한다. 사운드도 그렇지만 스타일적으로도 그다음에 과거에 멈춰 서 있던 걸 다시 끄집어내는 것도 과거에 안 했던 걸 새로 하는 것도 이런 게 한꺼번에 많이 들어간 골드문트로서는 꽤큰 변화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슬로건도 있어요. 우리는 이런 걸 지향한다라고 세 가지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에이지리스. 우리 기술은 결코 노후된 기술이 아니고 새로운 기술이다. 나이 먹지 않는 그런 에이지리스. 그 다음에 결점이 없는 플로리스 사운드. 사운드적으로 무결점. 실제 소리에 가장 가까운 그런 소리를 낸다. 그 다음에 심리스. 디자인적으로 우리는 만듦새로 거의 빈틈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다. 실제로 골드문트 제품을 보고 있으면 듣기까지 하면 지금 이 말들의 상당 부분을 공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골드문트 스피커와 앰프 디자인을 같은 컨셉으로 교체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리고 동일한 디자인 컨셉으로 만든 스피커와 앰프가 굉장히 드물게도 이렇게 한 시리즈 라인업으로 같이 움직이는 그런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습니다. 일단 오늘 볼 앰프 쪽만 보면 일단 디자인 컨셉이 그래요. 특히 상판 쪽에서 봤을 때 노스크루 디자인, 볼트나 이런 뭔가를 조인 부분이 없이 그냥 깨끗한 하나의 면으로 보이는 그런 디자인. 설계에 좀더 많은 번거로움이 들어가고 만들기가 까다롭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디자인. 그 다음에 측면에 웨이브를 줍니다. 근데 인티앰프까지는 디자인이 좀 달라요. 인티앰프는 그래도 텔로스 50의 디자인을 한 절반 정도를 그대로 따라가다 보니 옆에 측면에 방열핀 같은 게 있었어요. 근데 상단에서 보면 방열핀이 안 보이게 전체 상판을 방열핀 위로 덮어서 안 보일 뿐이지 수직에 방열핀이 존재했었는데 파워앰프로 돌아오면 옆에 방열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자바라 모양의 그런 주름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모든 프리앰프, 파워앰프의 공통적인 디자인. 스피커까지도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셰시의 두께를 약두배 정도 늘렸다고 그랬죠. 12mm. 전에는 6mm에서 8mm 정도 사이였다고 했는데 그 두께를 두배 가까이 늘려서 견고함하고 물리적으로 골드문트가 지향하는 이런 미케니컬 그라운딩 이런 거에 유리하도록 특히 스피커는 자체 내부 공진에 좀더 유리하도록 공진의 계수 같은 게좀 바뀌었겠죠. 여하튼 앰프는 그좀더 두텁고 견고한 그런 셰시를 갖게 됐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살펴볼 제품은 새로운 라인업의 가장 엔트리, 새로운 라인업의 시작인 프리파워 조합이죠. 텔로스 800 파워 앰프와 미메시스 시그너처 프리앰프. 우선 텔로스 800은 이 키가 되게 높아졌죠. 뭐 이게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렉이 아니면은 일반적인 앰프 사이즈의 이 키를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랙이 아닌 외부에 배치를 하는, 또 그렇게 배치를 크게 만든 그런 디자인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그런 사이즈가 되어 있습니다. 출력이 8옴 기준의 연속 출력으로 300와트로 이렇게 늘어나 있고요. 그리고 골드문트가 이 밸런스 입출력을 갖춘 지도 꽤 오래됐습니다. 이제 신제품에서는 밸런스 입출력을 모두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골드문트 고유의 그 4P 입력이라고 있어요. 4개 접점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게 원래 예전에 산화되지 않게 공기 접촉을 하지 않게 만든 레모잭이라고 있잖아요. 그 레모잭 단자 그 디자인인데, 골드문트 제품끼리 연결할 때, 그러니까 스피커 케이블도 그렇게 연결할 수 있게 만든 그런 4P 출력 단자가 생겨나 있다는 것도, 그것도 좀 새삼스럽게. 이전 제품에도 있었는데 아마 상위 제품에서만 발견됐던 그런 출력 단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좀 눈에 띄는 거는 그라운드하고 어스 단자들, 이런 거를 빠뜨리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녹색은 어스 단자고 별도의 그라운드 단자가 따로 있는 것도, 그러니까 노이즈 레벨을 낮추거나 기타 음원에 없는 잡음들을 제거하는 그런 노이즈 레벨을 낮추기 위한 그런 설계들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강화되어 있다는 것도 신제품의 특징입니다. 원래 골드문트 하면 이 그라운드로 유명하죠. 특히 이 크게 두 개의 축, 이 미케니컬 그라운드인가 서멀 그라운드, 이 외부의 부하, 앰프에 가해지는 무게들, 이런 것들을 내부의 설계로 사라지게 하는, 축의 한쪽으로 중량을 몰아서 그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원리였죠. 그런 것들을 좀 더 강화시킨 그런 설계들이 여전히 눈에 띄고요. 그래서 위쪽에서 보면 이렇게 상단에 골드문트 제품을 얹게 되면 이렇게 똑같은 자리에 딱 맞게, 이게 중량을 한 곳으로 몰아서 소멸시키게 만든 그런 방식이죠. 특히 이 부분 있죠. 이 골드문트의 또 이 가격대 제품에 멋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앞쪽에 이 링 패널 하나를 금색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이 떼타지 말라고 테이핑을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 떼보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링 배지가 여긴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 구매자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또 이 앰프의 멋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견고한 패널의 딱 중앙 부분에 위치하는 이 디스플레이 부분, 여기 이제 녹색과 이 오렌지색 LED, 그 위에 이런 레터가 뜨는 고유의 골드문트의 디스플레이 패널도, 이게 되게 평범해 보일 수 있지만 누가 봐도 골드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너처 디자인 중에 하나입니다. 무게가 약 57kg 정도 나간다고 해요. 그래서 텔로스 800이 20년 만에 재래한 골드문트 스테레오 파워의 에너지와 그런 새로운 스타일을 대표하고 있다고 한다면, 프리앰프 미메시스 시그너처는 좀 더 이 입구에서부터 정교해지고 노이즈 레벨을 훨씬 낮춰야 되는, 좀 더 많은 임무를 부여받은 그런 새로운 라인업의 프리앰프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조합 자체가 텔로스 800, 미메시스 시그너처, 그리고 테티스 스피커, 이 셋이 하나의 세트로 그렇게 기획이 됐다고 하는데, 원래 프리파워는 하나의 제작 같은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골드문트가 새 라인업으로 편집을 하면서 파워앰프들은 쭉 수직으로 이렇게 배열을 했다고 한다면, 프리앰프들은 물론 수직 관계에 있는 제품도 있지만 조금씩 서로 성향을 다르게 하고, 그러니까 수평과 수직 관계를 동시에 편성한 그런 약 4대 정도의 새로운 프리앰프들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미메 시그너처에서 이전의 제품으로부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새로운 DAC단을 탑재하고 있다는 점이죠. 바로 ESSI 사브루칩이 들어갔습니다. 이전에는 골드문트 자사에서 개발한 알리제의 DAC 라인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2등급에 맞게 또 최고 수준의 DAC 칩셋이 들어가 있죠. 사브루 ES9028Q2M. 이 칩은 PCM으로 32비트 384kHz까지, DSD로 512까지 고해상도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프로세서 어셈블리가 이제 들어가 있어서, 당연하게도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크게 구분했어요. 이제 상위로 가면 이제 레퍼런스부터는 이제 전원부하고 이제 본체가 나눠지기 시작하는데, 시그너처는 원바디로 되어 있으면서도 파워 서플라이 자체가 디지털 쪽과 아날로그 쪽의 파워 서플라이를 분리시켜 놨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인터페이스도 보면 아날로그 입력이 4개 통, 디지털도 또 4개예요.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은 당연히 아날로그 기기들에 연결을 하면 되고, 디지털 쪽은 일단 코엑셜이 2개, 옵티컬 USB. 특히 USB 입력을 통해서 9028Q2M의 최고 해상도까지 입력을 받아서 프로세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앰프와 마찬가지로 여기도 스크루가 안 보이는, 볼트나 너트 같은 게 하나도 안 보이게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고, 옆면에도 똑같은 웨이브가 들어간 그런 디자인으로, 그리고 12mm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제작이 되어 있다는 것. 종종 골드문트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골드문트가 이 시계회사들하고 친하죠. 특히 저 시계 만드는 저 제네바 쪽에 있다 보니까 시계회사나 이런 명품회사들하고 바로 같은 건물 내에, 그런 복합 단지 내에 있기도 하고, 같은 시계를 가공하는 집에서 이 알루미늄을 가공해 옵니다.
아니 앰프를 뭐 이 박스를 만들고 그 케이스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는데 스피커도 그렇지만 이 앰프나 오디오 이 전원기기, 전기기기를 만드는 사람들의 어떤 본인들이 추구하는 어떤 목표가 사운드적으로도 그렇지만 일단 본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그런 만듦새라는 게 있어요. 아까 말했던 무결점이나 빈틈이 없는 시간이 흘러도 노후되지 않는 어떤 그런 완성도에 대한 딱히 이유가 없는 본인들이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제품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근데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당연히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위스 시계가 그렇고 이태리 차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통칭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카테고리들은 그런 비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골드문트의 셰시들도 당연히 바로 옆에 우리 친구가 시계 회사 사장이라던가 세계 최고의 시계를 만든 시설이 바로 옆에 있으면 당연히 같이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롤렉스나 이 파텍 필립스 같은 스위스를 대표하는 시계들을 가공하는 그런 기술로 셰시를 가공했다는 것도 골드문트를 보는 어떤 시선을 이렇게 좀 새롭게 하는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 늘 말씀드리지만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정밀하게 깎아놓은 그런 정밀도 그 가공한 그 패턴 같은 것도 이렇게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돌려보면 그걸 설명하지 않아도 그게 그대로 뇌로 전달이 돼서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새로운 교감이나 이런 것들 이 제품 뭔가 특별하다 그런 것들이 이미 마음속에 자리를 잡게 만드는 그런 대표적인 부분이에요. 골드문트를 설명할 때는 그런 것들이 같이 종합이 되어야 이 제품에 대한 것들이 많이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결과의 제일 끝단에는 결국은 소리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오디오니까 그런 방식의 최선단에 있는 그런 골드문트의 최신형들입니다. 소리를 들어봐야죠. 사실 이 텔로스 800의 드라이브나 그 미메 시그너처의 정교한 컨트롤 이런 것들을 들려줄 만한 제품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이 오디오 갤러리 본사에 세팅이 돼 있는 포카의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조합의 가장 최적의 조합은 데티스 같은 스피커가 되거나 그보다 조금 더 큰 그런 패시브 스피커들도 충분히 구동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앰프라서 다른 브랜드지만 좀 더 고난도인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새 골드문트 라이너를 만들면서 이렇게 타이틀로 건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든 어떤 정신 같은 거 이런 걸 골드문트에서 잘 써놓은 게 하나 있죠. 새로운 라인업들은 우리가 사운드의 완성을 무한 추구하는 증빙 같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무한 추구라는 게 사실은 이 제품을 들으면서 계속 머리에 맴도는 어떤 그런 정신이자 목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 제품을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이엔드 브랜드 중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많은 브랜드들이 신제품이 나오면 제일 먼저 설명하는 게 이전 제품보다 뭐가 바뀌었고 뭐가 더 높아졌고 뭐가 더 많아졌고 사실은 그걸 확장시키는 게 좀 더 위의 제품, 좀 더 비싼 제품 그리고 이전 거는 버리고 이제 이걸 써야 된다라는 거를 설명하기에 좀 더 쉬운 방법이거든요. 근데 골드문트는 실제 눈으로 보이는 것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걸 이만큼 늘렸기 때문에 이만큼 훨씬 좋아졌다. 그리고 이거를 이만큼 더 많은 능력을 부여했다 우리가. 그런 얘기들이 사실 없어요. 그런 걸 적극적으로 설명하지도 않고 어떤 변화된 부분을 눈에 띄게 막 강조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거에 주목해서 새 제품을 사라 뭐 이런 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방식 자체도 저희가 아는 명품들의 방식하고 되게 비슷해요. 저희가 아는 이 시계, 자동차, 가방 이런 제품들의 새 제품을 설명하면서 뭐가 이만큼 나아졌고 뭐가 바뀌었고 이런 거 그렇게 설명하지 않잖아요. 예, 골드문트가 딱 그렇습니다. 소비자 가격을 기준으로 했을 때 텔로스 800과 미메시 시그너처는 1억이 넘지 않는 가장 엔트리급에 해당하는 제품이에요. 내에게 안 들어가는 이 제품을 막내라고 그러면 위에는 어떤 제품들이 있는 거야 라고 상상해보면 이 골드문트가 좀 어떤 규모가 이렇게 좀 짐작이 되는 그런 느낌이 날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원바디에 텔로스 800만 해도 지난번에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거는 원바디지만 바로 전 단계에 있는 골드문트의 모노블럭하고 겨룰 만한 스타일도 그렇고 구동력도 그렇지만 모노블럭에서만 볼 수 있는 그 사이즈와 정교함 이런 것들을 원바디로 구사하는 그리고 전 버전에는 없는 새로운 사운드 스타일들이 들어가 있다는 게 그게 좀 더 큰 포인트가 되죠. 일단 사운드적으로 볼 때 옆에 이 주름이 간 새로운 골드문트의 파워앰프는 이런 것들이 바뀌어져 있어요. 일단 프리앰프랑 조합을 한 소리로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무대가 좀 더 투명해져 있어요. 어떤 무대가 펼쳐진다고 했을 때 그게 희미할 수도 있고 뿌여울 수도 있고 생생하게 이렇게 날이 서 있을 만큼 그렇게 아주 도드라지게 보일 경우도 있는데 텔로스 800과 미메시 시그너처의 조합은 나와 대상 사이가 아무것도 없는 마치 비가 막 오다가 막 개서 그 사이에 우리는 알지도 못했던 먼지들이 이렇게 끼어있던 부분까지도 가라앉은 앞이 그냥 그대로 다 보이는 그렇게 아주 깨끗한 전망을 선사합니다. 이게 다른 거에 앞서 제일 먼저 보인 이전의 골드문트나 근래 들었던 다른 시스템하고는 조금 다르게 들렸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그 상태가 되면 큰 소리는 물론이지만 작은 소리도 굉장히 다르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같은 이런 거구를 큰 에너지로 연주에 들어있는 전체 악기가 일시에 쾅 하고 모일 때 그때도 아주 정연하게 그리고 뭔가 여유 있게 동작을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 시각적인 스테이지조차도 앞하고 뒤가 잘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연결돼서 여유로운 느낌을 주는 쪽으로 나타나는 프렌치스가 지휘한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사막장 같은 곡이 그래요. 깨끗이 가라앉아서 뭔가 이제 바늘 소리도 들릴 것 같은 그런 순간부터 시작하는 첫음 아주 작은 소리에 현악 합주가 소편성으로 시작하는 부분들 그 사사삭거리는 느낌 이 상태가 되면 작은 소리에서 어떤 감촉들이 아주 기분이 좋아요. 녹음을 기분이 나쁘게 했다면 나쁘게 들려야 되지만 아주 잘 연주한 오케스트라의 지금 같은 유쾌하고 감촉이 좋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딱 그런 순간이었어요. 특히 오디오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트랜지언트 지금같이 아주 강한 슬램 그리고 호쾌한 펀치감으로 스피커의 전후를 울려낼 때 그걸 얼만큼 안정적으로 그리고 실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여주느냐 이런 게 관건인데 스피커가 그런 대역과 소호제를 가지고 울려낼 수 있다고 했을 때 앰프는 그걸 움직였다 정확하게 멈추는 그런 순간들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테러스 800은 듀얼 오퍼를 가진 이 마에스트로 유토피아를 울릴 때 그런 베이스에서의 동작이 아직도 여유로워요. 이거보다 훨씬 큰 스피커도 잘 울리고 잘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앰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높은 대역은 말쑥하기도 하지만
이 새로운 라인업들의 어떤 공통점인데 그 에너지가 강해져도 끝이 귀를 피곤하지 않는다. 이게 항상 앰프의 아주 숙제 같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인데 특히 포칼 같은 아주 선명하고 쨍한 이런 중고역을 그런 스피커에서 골드문트의 신형 라인업들의 소리는 포컬의 장점을 잘 부각시켜주면서도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세팅된 김에 에이도스 SACD 플레이어가 있길래 SACD 들어봤어요. 이건 스트리밍하고 다른 좀 더 음원에 대한 정보나 다이나믹이 좀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근데 September in the Rain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텔락에 있는 SACD 리큰젤이 신시네티 팝스 오케스트라지 이런 곡을 들어봐도 뭔가 정보량이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는데 질서 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음의 끝이 굉장히 연마돼서 매끄럽게 들립니다. 사실 SACD는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녹음 자체가 이렇게 우수한 녹음들이 많지 않기도 하거니와 이렇게 제대로 재생을 해서 들려줄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런 거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블루지한 곡들 이런 게 사실은 지금 마에스트로 유토피아 체구가 크고 통 울림이 큰 스피커들을 앰프가 잘 제어를 하면 특히 중저역 쪽을 그러면 통이 클수록 이런 곡을 듣기에 참 좋습니다. 아주 풍요롭고 잘 멈춰 세우지만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음량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그런 느낌이 지속적으로 음악을 잘 들리게 해준다. 풍요롭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준다는 거. 보통 이제 고출력 앰프들이 뭐 드라이브는 잘 하는데 댐핑 능력 같은 게 그만큼 못 받쳐줘서 과도한 울림이나 이런 공진을 만들어내서 좀 불편한 순간들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데 이 앰프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그런 아주 훌륭한 드라이브를 보여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골드문트의 무한 추구, Relentless Pursuit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정신이 이미 엔트리에서도 이게 나타나니까 이 다음부터가 문제죠. 이제 바로 위에 이제 미메시스 레퍼런스와 또 뭐 1800 조만간 이런 제품들도 저희가 이제 시청을 하게 될 텐데 이 제품은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이 앰프를 듣고 나서 바로 들기 시작하는 게 이보다 위의 제품들은 과연 뭐가 얼마나 더 좋을까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골드문트 비싼 제품이죠. 근데 비싸기만 하고 나와 맞지 않는 옷, 신발, 시계도 그렇고 그런 거 많습니다. 근데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고가 제품은 이 가격에 대한 경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어요. 궁금증이 더 앞서기 때문이죠. 하여튼 골드문트의 새로운 라인업들은 그런 것들에 대한 경계를 좀 더 무너뜨리게 만드는 어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거 오늘 텔로스 800하고 미메시 시그너처를 통해서 그 진입로에서 확인을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남기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